위대한 모자 43쪽에 있습니다. 이 모자가 농담으로 그랬겠지만 이 모자냐고 머리에 쓰는 모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우리 쓰는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, 5천원권에는 일국이 이렇게 계시죠. 이 위대한 모자 이거에 대해서 몇 해 전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가셨을 텐데 강릉의 추필의 날 강릉에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. 신봉승 작가가 나오셔서 여러분 율곡은 몇 세에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? 47세입니다. 사임당은 몇 세에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? 4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. 이렇게 묻고 대답하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가신 강의가 이 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율곡은 나이 7세에 사서 삼경을 모조리 암기하였고 13세에 그 어려운 장엄급제를 하였으며 어머니 신사임당은 기쁨을 감추고 더욱 율곡의 인격과 소양을 닦는 일에 열반성을 다하였다. 또 신사임등은 사임당 신씨는 9세에 덕수이 씨와 결혼하였고 남편 이원수 공이 젊었을 때는 헤어져 항원 받기를 하였으나 그리고 사임당의 우리 나이에는 요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. 천성이 지조있고 행동이 정숙하고 안정되며 일처리가 정확하고 말수도 적었다. 스스로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으며 말은 온화하였고 얼굴빛은 부드러웠다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5만원권의 신사임당과 5천원권의 율곡이가 나오신 그 위대한 모자고 외국 돈들은 다 US달러는 다 대통령 사진이에요. 저 토마스 제퍼슨이니 뭐 링컨이니 그렇고 또 위안화는 마오쩌둥, 모택동 얼굴이에요.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한 건데 이렇게 준비물 해왔으면 궁금하시면 놓아보세요. 네, 시간을 아끼느라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